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본부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6월 1일자 팔레온고 형사 위헌 결정과 증거 능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4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453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형법 위반 그 13세 미만 위계 등 가늠 사건인데, 피고인이 이제 상고를 했고 파기 환송돼서 피고인이 이제 뭔가 좀뭐 무죄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12세인 피해자에 대해서 유사 성행위를 한 걸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 중인 거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피해자가 12세 아동이죠. 실내인과 동석해서 진술을 했고, 그 진술 영상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됩니다. 근데 이제 피고인은 이제 부인을 하면서 진술 영상에 대해서 증거를 부동의했고, 이 실내인,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동석했던 실내인이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을 해서 증거로 인정이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성폭력 처벌법 중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진술 영상 촬영물에 대해서 피해자 본인이 아닌 실내인의 진정성립의 그 진술에 의해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헌 결정 당시에 이 사건은 재판 중이었어요. 이렇게 19세 미만 피해자의 영상 진술에 대해서 피해자 본인이 아닌 동석한 실내인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 증거로 쓸수 있는 것이 위헌 결정이 됨으로써 지금 이제 피고인 사건, 이 사건의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 이 진술 영상이 증거로 쓸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 거죠. 결국 법률에 의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어요. 즉, 실내인의 법정 진술에서 증거가 인정됐었는데, 그 해당 조항이 위헌 결정된 경우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가 아닌 동석인의 진술로 증거 능력 인정은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한 거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청소년 성보호법 제26조 제6항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 조항도 사실상 성폭력 처벌법 위헌 결정 조항하고 똑같다. 따라서 이것도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헌 결정의 효력은 재판 중의 사건에 미치기 때문에 위헌 증거 능력의 인정 문구 자체가 없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증거 능력은 다시 심리하라. 그러니까 성폭력 처벌법에 관한 증거, 관한 조항에 의한 증거 능력은 위헌 결정 지금에 인정할 수 없고, 청소년 보호법에 관련해서도 사실상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심리해서 사실상 위헌이기 때문에 증거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은 이제 그 위헌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렇게 증거 능력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위헌 결정이 된 경우에 재판 중의 사건에 영향이 미치게 되고, 그래서 그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확정된 사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증거 능력이 내가 옛날에 법에서 인정됐다 하더라도 그건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미성년자 피해자 진술, 영상 진술은 그동안 계속 이렇게 동석인의 진술에 의해서 증거가 인정됐었는데, 이 위헌 결정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마 입법자의 논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실무도 여러 가지인데, 현재로서는 법정 증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법정 증언을 위한 이제 그 법원의 어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미성년자에 관련 범죄에 있어서 증언의 인정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